오리온의 라인업 추가드리겠습니다. 김영빈, 이희재, 광민엽, 임상천, 박홍규, 박시우, 이에 맞서는 KGC 인삼공사 최승호, 양산아, 손동건, 당석준, 김수민, 윤여찬, 전효민, 이강 장석준이 다시 내줬습니다. 장석준 안쪽으로 장석준 잘 돌면서 올려놓습니다. 장석준의 2포인트. 아 지금도 장석준의 움직임이 만들어 네 그렇죠. 아무래도 이른 시간에 오늘 경기를 치르기 위해 나오기도 했고 계속 경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 경기 지금 이번 경기가 조별리그에서 굉장히 등장을 했습니다. 그렇죠. 자 임상천 임상천 빠르게 빠릅니다. 내줬고요. 했어요. 이제 득점. 자 이희재 선수가 앞서 임상천 선수에 대해 자 지금 임상천 선수가 아주 잘 줬습니다. 지금도 노마크 찬스를 자, 잘 만들어줬죠. 이제 미들 점퍼 적중합니다. 자 나오자마자 폭풍 4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지금도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. 자 이희재 선수에게 잘 넣어준 패스. 지금 끝까지 고명균 선수가 볼을 살려냈습니다. 네. 볼 리딩을 해줬습니다. 임상천. 안쪽 투입 11번 박시우 돌파 베이스라인 돌파 올려놨습니다. 득점 성공. 박시우의 2포인트. 사실 이전 경기에서는 그렇습니다. 이강 길었습니다. 다시 한번 날렵하게 공 찾아오는 손동권 미들 점퍼 적중합니다. KGC의 득점 윤여찬의 득점입니다. 자 양산하 선수와 김수민 선수가 들어왔고요. 지금은 원거리 켰고요. 아 지금도 패스 연결 굉장히 좋았었는데 볼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습니다. 자 탑에서 원거리 15번 박시우의 2포인트가 터집니다. 지금도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갔어요.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슛을 던졌습니다. 자, 공만 쳐냈던 지금 외곽 슛 굉장히 깔끔했습니다. 15번 박시우 선수 스크린 밖으로 들어갑니다. 요리조리 피해서 들어갔지만 공은 림을 외면했습니다. 자, 빠르게 장석준이 넘겨줬고요. 윤여찬의 레이업 성공합니다. 자 이렇게 경기는 넉 점 차로 좁혀집니다. 네 KGC에서 올해 더 상위 레벨에서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고명균의 득점이 터져야 됩니다. 자 지금 윤여찬의 득점 상황이었고요. 자, 임상천이 네 지금도 오리온의 벤치에서는 빨리 나가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자, 다시 한번 노루 패스 이제 성공시킵니다. 자 임상천 이제 거의 뭐 공식이네요. 네 자 임상천이 끝까지 붙어줬고요. 지금 노루 패스였고요. 네 임상천이 안쪽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다 보니까 내줬습니다. 미들 점퍼 길었는데요. 공은 어디로 15번 박시우의 리바운드 앞쪽으로 이제 쇼타임 성공합니다. 네 오리온은 속공을 속공으로 연결하는데요. 직접 올라갑니다. 블락샷 막아냈습니다. 이강의 블락 완벽한 블락이 나왔죠. 네 지금 김예연의 완벽한 블락이었고요. 이강 선수의 블락